이리역 폭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침몰에 이르기까지 과거 우리는 수많은 재난과 사고를 겪었다.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도성장기 시절,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대충대충과 편법이라는 악습이 자리를 잡았다. 빨리, 싸게, 많이를 외치며 경제성 효율성만 중시했던 행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 소위 말하는 안전불감증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이상은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되었다. 앞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안전정책의 최고 권위자가 바라본 중대재해 처벌법의 한계와 보완책.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전격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 실상은 대형 로펌만 배불리는 반쪽짜리 법이다. 서강대교와 가양대교, 내부순환로와 지하철 7호선까지 서울시 인프라 건설의 한 축을 담당했던 안전정책 전문가의 쓴소리.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을 위한 체언. 국내 출판사의 아픔을 딛고 안전사회로였습니다.